물방울 하고 잼스톤은 가격이 좀 올랐을 때. 자, 549만원 팔면 되겠다. 아, 이렇게 파는 거 좀 오버할까? 550 맞지? 올라갔지. 내 거 어딨어? 내가 어딨냐? 잘못 올렸나? 안 올라갔는데? 아니야, 540에 팔까? 3만원, 30만원, 300만원, 3천만원. 아, 소소하네. 왜 안 올라가? 된 거지. 아, 자리가 없었나? 아, 그러네. 이런 바보 같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잘 올려야 돼. 실수하면 난리 난다. 그 다음에, 물 좀 사가지고, 만들어 봐라. 나쁘지 않아. 어, 갑자기 막 뜨진 않겠지? 얼마나 사야 되는데? 개수를 좀 봐야겠군요? 너무 막 사는 것 같은데? 개수. 뭐야. 많이 사야 되네. 240개 사야 되잖아. 많이 남았네? 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104, 106개? 자, 이제 뭐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47, 47, 43. 근데 좀 그렇지 않나? 44가 있긴 하네. 3월 2일이면 어제네? 고리 생각 좀 해보지. 45. 45가 어제 있긴 하네요. 괜찮네. 뽑아파는 건 나쁘지 않다. 뭐 살까? 뭐 살까? 뭐 사지? 45. 45. 와. 아, 잼스톤 나이스샷. 뭘 뽑아 팔지? 여러분은 뭘 뽑아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비슷하거든? 이거는 뭐가 먼저 팔리느냐인데. 나 여기 아닌데?
몰아서 가야 되는데. 너클? 너클? 부우가 낫지 않을까? 오히려 너클은 약간 가지고 있을 사람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도전자가 있으면은 보호를 하지 않을까? 부우가 낫지 않을까? 어때? 오히려 부우가 낫지 않나? 그치, 부우가 나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전하는 사람 있으면은 좀 강한 부담으로. 아! 이초음 아니 이초음 나와 있잖아. 이초음 나와 있잖아. 이초음 어떻게? 이초음인데? 까다롭구나. 왜 나와가지고. 아, 55개 팔았네. 그냥 최저가에 팔아야 되나 고민되네. 똑같이 팔자. 다시 저기 팔아. 아니, 이게 잘 봐요. 물방울석이 평균 100, 1500이잖아, 그지? 곱하기 240으로 36억이야.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러면 47억 팔면은 수수료 까고 10억 남는 장사란 말이지. 그렇지, 늦지 않았어. 빨리 뽑아서 가십시오. 모았을 때 뽑아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나오나 숫자가. 아, 너무 많이 들겠는데? 어제 70더 준다고 치고 240개 필요한데 133. 뒤에가 너무 비싼데? 나쁘진 않은데. 갈까? 아, 근데 돈이 없어요, 저. 잠깐만. 돈좀 만들고. 그렇지, 잼스터. 묵은 돈. 그렇지. 240개? 대초에 대초 가자. 일단은 위에 하나를 남겨놔. 왜 남기냐? 누가 올릴 수도 있어. 1400 이하 돌려놓을게. 하나 남겨놔. 짜잔. 아, 개수 한번 하게 되겠지. 아, 이번에 하나는 못 팔지. 뭐가 팔까? 보호 두 개는 조금 그렇고. 그냥 무난한 스태프나 한 자로 할까? 25개. 25개 필요한데. 개비 뒤로 사기 싫어. 12개. 7개. 됐어. 뭐 뽑을까? 이건 뭐 뽑지? 그냥 무난하게 스태프 난자로 뽑아 팔자.
그리고 또 이것도 못해도 5억 이상은 남겠구만. 스태프 맞아. 무난하다. 스태프. 아켄시에드 럭키 4개밖에 안하네. 와 진짜 얼마 안하네. 아 럭키구나. 아 그러네. 에센스랑 다른거 제가 그렇지. 트랩 무난하게 가자. 강한 불도 한번 던져줘. 기라치 마력 붙어있어. 안 붙어있는 것만 잘 불리겠고. 이제 다 팔았나? 이제 팔 거 없을까? 이거 좀 이따 팔고 꺼부리 팔아야 되겠다. 거체지 남는 불꽃. 오케이. 아 이제는 젠더톤도 다 팔고요. 이제 하루 모아 하루 팔고 해야겠다. 가격대가 550대니까 그렇게 하고. 오케이. 뽑아 팔기 괜찮아. 소소하게 오늘 한 10억 이상은 남지 않았을까. 입술도 뽑고 좋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뽑아 팔때 아니겠습니까. 오케이.